활동시 문이 열리고 천, 미러볼, 황섬줄 등으로 스누젤렌시처럼 꾸며진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활동실 내 스누젤렌시처럼 만든 공간의 진행자와 참가자가 서로 조명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는 활동실인데 스누젤렌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수레차를 가지고 와서 흰 천을 펼치고 미러볼과 색강판을 이용해서 편안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꾸며봤습니다. 활동실 내 스누젤렌시처럼 만든 공간의 진행자와 참가자가 서로 조명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휠체어 이용을 하시는 이용자분을 대상으로 허브향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자신의 앞마당에서 봤던 꽃과 향을 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고요. 또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이라 이분이 다리에 강섬줄을 두고 그 느낌을 꽃밭에 자신이 앉아있는 느낌을 느끼고 싶다고 해서 강섬줄을 꽃밭에 넣어주고 참가자가 어린 시절의 꽃밭을 회상할 수 있도록 강섬줄을 참가자의 발에 놓았습니다. 빛기둥, 컬러 스포트라이트, 색광판 등 스누젤렌실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채운 공간에서 진행자가 참가자와 대화를 나누며 진행자는 오른쪽 어깨를 공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어깨 쪽을 깊은 마사지를 통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벽 쪽에는 휠 액체 프로젝트를 쏘아주어서 아주 천천히 흐르는 느낌들을 시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오늘 보신 것처럼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이 직접 스누젤렌실을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 수레차를 이용해서 직접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으로 다가가거나 스누젤렌실이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스누젤렌 효과를 낼 수 있고 스누젤렌실에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